강의는 심포산초 산화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심포산초라고 되어 있는데 몸에는 생명력 에너지 기운이라는 게 이렇게 존재합니다. 나무를 그려봤습니다. 그럼 제 몸 어딘가에서 생명력 에너지 기운이 어딘가에 모여 있을 거고 존재할 거라고요. 그럼 그 존재하는 기운들이 처음에 움직임을 할 때 나타낼 때 어떤 이 나무의 어떤 줄기를 타고 올라가서 각자의 어떤 나무 큰 줄기를 따라가서 이렇게 나무통을 따라서 올라가서 각자의 줄기로 이렇게 가집니다. 그럴 때 첫 출발할 때 그 나무 원래 그 부분을 통과할 때 그 중심 부분이 제가 보기에 이렇게 물이 올라갈 때 이 중심 부분을 상하라고 보면 됩니다. 심포상조라고 보면 되고 그것이 올라가서 일단은 문제가 이쪽에서 잘 올라가져야 그 다음에 각 오장육부에 오장오부죠? 목화 토금수 장부에 다 이렇게 골고루 공급이 되는 이 부분을 있을 겁니다. 있다고 친다면 그 부분이 심포산초입니다. 본인이 갑자기 스트레스를 받으면 기운이 확 빠지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소할 수 있습니까? 내가 마음의 기운이 문제가 갑자기 왜 빠질지를. 그럼 그걸 또 어떻게 하면은 갑자기 빠졌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키울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제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거는 이렇게 심포산초에 영향을 줬기 때문에 심포산초에 기에 막힘이 생겼기 때문에 그 막힘을 뚫어주면은 이렇게 문제가 발생한 게 다시 기운이 놓아질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이렇게 강력하냐면요. 암환자가 있습니다. 암환자가 자기 암을 모를 때는 그 모르는 과정에서 1, 2년이고 3년이고 그냥 살아갑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서 해서 암환자가 의사로부터 3개월의 판정을 받습니다. 단신이 그 목숨은 3개월입니다. 이렇게 판정을 받고 나면은 머리에, 자기 머리에 3개월이라는 게 그게 시스템이 돌아갑니다. 타이머가. 그래서 한 달, 두 달, 3개월이 가면서 초조해지면서 급박해지고 난도 3개월째 됐을 때 난 죽을 거라고 생각하면 그날 비슷한 그 어떤 주위에서 사람이 생명이 더 빨리 단축이 되게 되어있습니다. 그거를 이전에 실험한 결과가 있는데로 알 수 있는데 이전에 아마 호를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인 것 같은데 저도 정확하게 이전에 어디서 봤는데 이제 자료를 뒤져도 어디에 있는지는 못 봤습니다. 근데 그 내용에 기억나는 내용에 하면은 아마 개나 이런 큰 동물한테 독극물을 주사를 하고 나서 한 10분이나 이 상태에서 그 포로한테 죽는 걸 보여줘요. 가정을 고통스럽게 하면서 죽었겠죠. 어느 시간 내 10분이라면 10분 내 그러면서 그 포로한테 식염수를 주면서 식염수를 주사하고 나서 얘가 그 독금을 줬다고 이야기를 하면 당연히 포로는 자기도 10분 내라는 어떤 한정된 시간을 먼저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가만히 그 사람이 있는 과정을 관찰하고 있어도 그 사람 처음에는 그냥 평온했다가 조금만 지나면서 막 초조해지면서 나중에 어떤 10분이라는 시간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자극을 가지 않았는데도 자기 생명이 죽는다는 거죠. 그게 이제 마음인데 내 마음이 내 몸에 다니는 모든 이 생명의 에너지 기운을 잡는다는 거죠. 마음이 원래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심포산초를 이해를 이 부분을 지금 제가 강의하는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왜 내가 치유가 되지 않는지 알 때도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 사람을 치유해 줄 수 없습니다. 제가 누군가를 건강해질 수 있냐고 재고 물었을 때 그 가능성은 제가 가르쳐주고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을 가르쳐주는 부분도 있는데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육체에 대한 믿음 자기가 건강해질 수 있을 거라는 믿음 그리고 이걸 하면 좋아질 거라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스스로 몸은 그 믿음대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뭐 종교적인 어떤 성경이나 이런 데 봐도 뭐 믿음대로 된다고 그런 내용들이 어디에든 아마 다 놓을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냐에 따라 좋은 마음을 가지면 좋은 심포산초의 기가 잘 뚫려서 생명의 에너지가 충만할 거고 그러지 않으면은 이렇게 심포산초에 문제가 발생해서 생명의 에너지가 기운이 다운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또 다르게 설명을 하면은 내가 마음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게 상하가 막혔다 치고 50%만 이렇게 흐른다고 칩시다. 줄었습니다. 그러면 이한테 나눠주는 기도 전부 다 줄겠죠. 이렇게. 다 줄여서 얼른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부분은 이걸 말하는 거고요. 또 이렇게 한번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만한 기운이 있는데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기가 막히면은 갑자기 이만한 에너지를 썼던 거를 제가 이만큼뿐이 못 쓰게 됩니다. 이만큼은 내 속에 있지만 속에 있는데도 이것뿐이 사용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갑자기 힘이 빠졌다고 한다고 할 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운을 쓰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쓸 수만 있게 하면 다시 원상태로 멀쩡해진다는 거죠. 아무리 강한 스트레스를 받아서 힘이 축 빠진 경우에도. 그럴 때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요. 마음에 내가 문제가 있으면요. 순서상으로. 예. 거꾸로 이렇게 상처를 받죠. 심포상처에 기가 막힙니다. 기혈이. 기혈이 막힘으로 인해서 이게 이쪽을 또 타격을 주겠죠. 아까처럼 기혈이 막혀서 생명의 에너지가 줄게 됩니다. 이것뿐이 못 쓰게 되는 거죠. 지금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그럼 이것뿐이 못 쓰는데, 이 부분을, 지금 이제 이게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럼 이거를 이제 알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그러려면은, 방법으로는요, 원래 맛으로는 떫은 맛입니다. 아까 기혈을 주는 게 침뜸 지압은 되거든요. 굳이 다음 침뜸을 굳이 하지 않아도 때리는 게 낫고, 배에다가 침뜸을 하지 않아도 직접 공으로 배 지압을 하는 게 훨씬 강하고요. 이제 뜨거운 맛으로 강하게 먹어야 되는데, 곡식으로 가장 효과적인 게 곡식으로 옥수수라든지 조라든지 녹두가 있습니다. 근데 옥수수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옥수수 중에 혹시나 너무 저렴한 게 먹으려고 하지 마시고, 국산 옥수수는 갈수록 비싸집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이제, 유전자 변형에 대한 옥수수들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너무 싸다면은 믿지 마시고 평상시보다 3배 이상이 가격이 오르고 있답니다. 옥수수가 워낙 국내 사람들이 국내 옥수수를 많이 먹기 때문에. 그래서 좀 가격이 있는 믿을 수 있는 옥수수를 사도록 하시고 그 옥수수를 가급적이면은 생으로 생식으로 갈아서 그냥 물에 섞어서 마시든 뭐 하는 방법을 하시고 아니면 밥에 해가지고 넣어 먹는다든지 이런 방법을 쓰시면 되고요. 약재로는 제가 보통 권해드리는 것 중에는 오행생식 회사에서 나오는 제품 중에도 뭐 키토라든지 상하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는 황칠이라든지 이런 제품들이 다 이게 뜨거운 맛에 해결됩니다. 그리고 뭐 오가피라든지 예, 이런 것도 원래 이제 뜨거운 맛에 그러니까 현재 상에 나오는 제품 중에서 대부분 효과가 있다고, 건강식품 중에 거의 논은, 뭐 외국에서 들어오는 누가 논이라든지, 뭐 이런 걸다 따져보면요, 전부 다 그거는 뜨거운 맛에 해결됩니다. 뜨거운 맛을 해주는 약재인데, 그거는 약재 중에 너무 비싼 거 말고, 효과적이면서 적당한 부분을 쓰시고, 평상시에는 옥수수라든지 나머지 부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단, 이 음식으로 조절이 되는긴 되는데, 워낙 마음은 강하기 때문에, 제가 간이 나빠요. 그럼 식초를 퍼먹으면 웬만하면은 내가 그날 푼 거를 식초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워낙 강력하게 되면 이 맛만 갖고 해결을 하셨을 때안될 때가 있습니다. 혹시나 본인이 너무 심하다면은 그럴 때는 꼭두 가지를 특히 배지압을 하셔야 하시면서 같이 병행하는 방향으로 하시고 심하지 않고 이거 하기 싫고 할 때는 음식으로 좀 키토라든지 강력한 음식을 먹는다든지 예, 그렇게 하면은 아마 변화가 생길 겁니다.